강아지를 데려오면 버릴 거라고 했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강아지를 업고 다니십니다. 저러다 허리디스크 도지면 어쩌시려고요. 제 강아지가 납치됐어요. 저희 엄마한테요. 와 같은 우스갯소리를 담은 영상을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이처럼 반려동물과 인연은 예측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입양하면 버릴 거라고 협박하는 부모님은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품종 진돗개, 이름 요정이, 7월에 3살이 된 이 녀석이 사는 곳은 다름 아닌 캐나다거든요. 강아지는 별로라며 진돗개와 같은 개는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강아지가 아니라고 했던 어머니,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좋다고 하던 여동생까지 푹 빠져버린 진돗개의 매력,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유기견이었던 진돗개 요정이를 입양한 후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캐나다인 가족과 진돗개를 키우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Not giving you any hamburgers for supper. 저희는 진돗개 요정이를 2020년 6월 유기견 보호소 웰컴도 코리아로부터 입양했어요. 요정이는 길에서 살던 떠돌이 강아지였죠. 요정이를 처음 입양했을 때 엄마는 요정이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유기견이었던 요정이는 문제점도 조금 있었어요. 지나친 소유욕을 보인다든지 고양이를 쫓아다니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요정이는 우리에게 적합한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기도 했죠. 엄마가 다른 개에 관심을 쏟는 게 싫은 요정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훈련사에게 상담했고 요정이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마법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집착하던 행동도 교정됐고 고양이와 친구가 됐죠. 그리고 영상처럼 엄청난 애교를 부리고요. 요즘 엄마는 요정이는 심장 도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언젠가 캐나다에 유기견 진돗개 보호소를 열고 싶어 하시고요. 어머니는 유기된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며 제가 다음에 한국에 갈 때 알아봐 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가족 중에 엄마만 변했느냐고요? 천만의 말씀! 평소에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좋다고 하던 제 여동생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요정이도 제 여동생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저거 보세요. 꼬리 흔들면서 따라다니는 모습이요. 거절당하고는 시무룩해졌네요. 요정이는 저희에게 막내 동생과 같아요. 졸릴 땐 이렇게 안겨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너무 귀엽죠?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니까요. 거리를 떠돌던 진돗개 요정이가 먼 캐나다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요정이가 온 후로 가족은 전부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유달리 영특하고 애교가 많은 데다 충성심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중대형견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요정이처럼 해외로 입양되는 유기견이 꽤 많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경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중대형견에 대한 인식도 다르니까요.
현재 웰컴동 레스큐 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해외 이동 봉사와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적처럼 새로운 가족을 찾더라도 이동 봉사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 입양을 위한 운송 방법에는 화물로 보내거나 승객이 동반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대형견의 경우 화물로 보내면 마리당 500만 원 가까이 들지만 봉사자가 동반하면 3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직접 와서 강아지를 데려가는 외국 가족까지 있다고 합니다. 진돗개에 반한 건 요정이네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만 진돗개를 키웠다면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진돗개를 키우는 모습을 꽤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로 해외에서 생소한 종인 진돗개를 입양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말하는 진돗개의 매력 들어보겠습니다. We live in a house with my husband in Los Angeles, California. We've had Hachi for about 4 years. One of the best things about having a Jindo is how quiet, clean, and loving they are. They're really loyal dogs who look out for you, you know? So especially living in a house, we feel like we have a security guard. And they're independent, and they're generally very intelligent. They are adept at solving problems and clever enough to uncrate themselves in a matter of seconds. They learn commands quickly, but will consider whether or not they want to obey. Really clean and fastidious. They really are like the cat that you walk. To have me in the room or in the house, but they don't necessarily need constant attention. They don't need me to entertain them. They go out back and play. They play with each other. It's really nice to have animals that want me around, but don't necessarily take up all my attention.